아. 아, 두 번째 주제, 소민님 다시 얘기 시작해 주시죠. 아, 네. 제가 이제 출근을 했는데 탈제자. 그 가방에서 물건들을 이제 출근하면 꺼내잖아요. 회사 도착하면. 네. 근데 거기 안에 이제 그냥 읽지는 않지만 갖고 다니는 그런 얇은 신하수족 같은 게 있었어요. 예. 네. 그거를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다가 이제 뭐냐? 물건이 소지품이니까 꺼내놓고 그냥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누가 와가지고 그 사람은 실제로 그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파스터 키드라고 하죠. PK인지 뭔지. 아무튼 그분이 이제 그거를 아는 척을 하진 않았어요. 내가 분명히 본것 같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랑 또 친한 이렇게 두 약간 좀 짝꿍처럼 다니는 그 선생님들의 우연히 좀그 회사 메신저를 그분의 자리에서 좀 보게 됐어요. 그분이 아프셨을 때 제가 좀 급하게 그 자리에서 조금 대강 비슷하게 한 적이 있어서. 근데 거기에 네, 막 써머 막뭐 남친 전도사더라 크크 막 이러면서 나도 우리 아빠 전도사 아빠 우리 목사님인 거막 얘기했음 크크. 근데 아 책상 보니까 막책 이런 거 있던데 신앙을 너무 학문적으로 파는 듯 크크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할까? 무슨 생각일까? 궁금했어요. 뭐가 문제지? 중요한 주제다. 근데 소민님, 이거 유튜브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고, 아, 오케이. 그분들한테 직접 대면해서 컨프런트를 할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그게 훔쳐봤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느 누가 회사 채널에서,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그냥 보고자 하면은 볼수 있는 그런 공공적인 그런 채널이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Where are you coming from?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을 정도로, 뭐 이거는 숨기고 싶은 그런 주제는 아니고요, 확실히. 그래서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저분의 자란 환경은 일단 아빠가 목사님이고,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아마도 보수적인 신앙을 하시고, 그리고 시골 분들에게 약간 안전한 그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기둥과 지붕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충족을 줄수 있는 목회를 하실 가능성이 높고, 저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네. 아, 그렇기 필요한 게 때문에 아니고 공부. 메이저죠. 메이저 그런 분들이 메이저고, 예,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생각하는 메이저고.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마이너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이제 그 지금까지 30년의 나의 그 모든 백그라운드가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모든 내 가는 길마다, 그리고 나의 진로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신앙심이 깊은 분들이 봤을 때, 감히 하나님의 그런 이제 뜻이나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그런 제한적인 통찰과 그냥 그 가설과 그리고 추측 정도로 옹기종기 모여 뭐 책을 쓰고, 자기네들끼리 토론하는데 사실 그거는 너희들이 알수 없는 영역이지 않아? 하나님의 뭐 깊으신 뜻을 너희가 공부로서 알 수가 있어? 라고 조금 경멸적으로 보는 좀 그런 게 있었고, 최근에도 이제 경멸적일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누가 이제 신학생이고 뭐 이런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 그럼 목사님 되시나 보다. 막 대박.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근데 목사님 되실 거는 아니래요. 그랬더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목회라는 게 먼저 우선이 되고, 목회를 할줄 알아야 신학을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목회는 신학의, 그러니까 학문적으로의 신학의 모든 베이스가 되고, 그게 이제 requirement다. 그래서 목회를 해본 적이 없고, 목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과연 그 사람이 신학자로서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 왜냐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고,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정신관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하나의 툴로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서브를 하는 건데, 사람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운영하거나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줄 모르면, 아, 그러면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 건가?
아, 근데 또 어그리가 되는데 디스어그리도 되네? 막 그러면서 좀 분노도 한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멸적인 시선에 대해서. 야, 그럼 공부 안 하냐? 너는 네가 믿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냥 I know for sure, spiritually 이렇게만 넌 말할 거야? 영어 더 라는 해볼까? 속에 이제 그 저도 예 그런 이제 약간 저도 영어 더 못마땅함이 해볼까? 있었던 거예요. 니는 막 너의 자신을 이렇게 너의 신학에 대해서 스텝 업해서 설명할 줄은 그럼 넌 알고? 막 이렇게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응. 저는 뭐 사탄이라고만 안 하면 그냥 가게 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민님의 이런 고민이나 이야기 들은 것에 대해서. 목사님 아니면 저밖에 없지 않아요? 아니, 고민 잘 나인이나 사람이. 만성님도 고민 있을 수 있죠. 저 있어요. 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제가 막 이런 책, 네, 제가 뭐 예를 들면 뭐팀 켈러의 책을 읽었다 하면은 막팀 켈러 책에서 이제 발췌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 너무 공감 간다고 그 교사 단톡, 제 교회 교사 했었거든요. 교회 단톡에 올리면은 막 되게 막 이상하게 뭐 그게 제가 막그 하필이면 막그 뭐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부분, 제가 읽었던 책이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런 팀 켈러의 책이었는데, 그걸 이제 청년부에서, 청년부 목사님이 이거 읽자고 해서 같이 읽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부분에 대해 이제 팀 켈러가 설명하는데, 그 문단의 이름이 잔인해도 신의 뜻이면 다 괜찮다? 라는 그런 이제, 문단 제목이 있었어요. 제가 그 문단을 이제 통째로 타이핑해가지고 단톡에 올렸더니 그 다음에 교회에 갔더니 막너 그거 좀 이상하지 않냐? 약간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그 교회에 반지성주의가 판치는 것에 대해 저도 옛날부터 되게 환멸을 느껴왔었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본 게 약간 좀 그런 책을 읽음으로써 그런 지적으로 알면 안 되고 무조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영감을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데 그냥 읽으면은 뭐 성령님이 영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막 그런 영적인 것만이 진리지 약간 지적인 것을 되게 경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교회에 만연한 것 같아요. 되게 그 은사 있잖아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자기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그 은사에 따라 약간 급이 있어가지고 뭐 방언할 줄 아는 사람, 예언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아무 은사도 못하는 사람은 그냥 아, 쟤는 되게 신앙이 없네 약간 이런 취급을 자기가 당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인간의 그냥 등급이 있는 약간 좀 거구나. 그게. 아무튼 그런 되게 그냥 한국 그런 교회는 되게 지적인 걸 되게 좀 하찮은 거, 좀 신의 권위에 약간 도전하는 거, 약간 좀좀 반항하는 거 신에게 약간 반항하는 행위 그런 걸로 생각하고 되게 영적인 영감 막아 내가 성경을 읽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다 약간 이런 것만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되게 너무 영적인 것 사실 영적인 것도 저는 오히려 영적인 게더 착각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밸런스가 중요한 것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영적인 것만 중시하는 것 때문에 이제 지적인 걸 경시하게 되고 지적인 걸 경시하는 이유는 그게 이제 성령님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성경만 읽은 사람인데요. 옛날에 성경통독 한 5독 정도 했어요. 5독해서 5독을 해버렸어요. 이제 오독하는구나. 한 번만 더 읽지. 아, 오독으로 한번 끝냈어요? 더 하면 안 돼. 오독은 안될것 같아요. 오독으로 하는 거. 아, 오독 해버려야죠. 아, 저는 빵번 그래서 신학생인데 0번 0번이요. 이쪽에서 읽는 오독 보독 씹어 먹어버려?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고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문자를 수정하게 지키고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이런 게다 자기 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소민님이나 이제 나리님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게 조금 그분들 기준에서는 반신앙적인 거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한쪽은 너무 막 공부, 그래서 그러니까 반작용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은 저도 처음 신학할 때 그랬는데 약간 우월감에 빠질 수도 있긴 한것 같아요. 그막 이제 좀 나는 새로운 걸 이제 알았어, 공부했어, 막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있는 건데. 아, 근데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좀 문제긴 한데. 약간 동한 목사님이 초연적인 말이 송인님이나 사인님에게 별로 도움이 안될것 아니, 응, 지읒 했어요. 인정인 줄 아닙니까? 근데 저도 맞아요. 교만 완전 저 완전 교만에 그걸 찔렀는데 막 별로 읽지도 않으면서 책만 갖고 네. 다니면서 막나 이런 거 읽었고 막나 이런 거 알고 막야너이 신학자 알아? 약간 이런 이제 그 신세계의 그 기쁨을 너무 이제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누가 그렇게 그치, 그치. 말하면 발끈해가지고 니는 막 이런 거 모르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때가 있었고 지금 많이 좀 사그라든 것 같긴 해요. 다른 일상 다반사에 이제 치이면서 아 나도 잘 몰라 약간 이런 스탠스로 이제 다시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위험이나 그 무지에 의한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저는 네, 먼저 말씀하시죠. 먼저 해도 될까요? 네. 저는 근데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를 위해 공부를 해야 된다. 저도 소민님하고 똑같이 신학교 처음 배우고 신학책을 떼고 막 이런 걸막 배우면서 와 저는 가장 싫은 게 부모님의 신앙관이 너무 싫어서 분노했고 이거 부모님 들을 그리고 수 있죠. 부모님한테 네, 부모님을 가르쳤죠 제가 엄마 신앙 잘못된 거 거의 바리새인 돼가지고 막아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그 시간을 다 지나고 나니까 지금 김동욱이랑 똑같아 그렇지 거기는 그대로 두고 근데 가장 이익이 되는 거 하나는 제 마음이 편해요 일단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남을 비판하려는 마음이 사그라들어요 계속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왜 너도 나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도 결국엔 나중엔 또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그냥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간다는 거를 하나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비판하는 이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어져 동시에 내갈 길은 내가 가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얻는 거 그러니까 가장 그 타자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리새인을 아무리 욕해도 바리새인의 신앙을 인정해주는 마음이 저는 사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버리지 않는 마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을 그 책망했지만 그들을 죽일 듯이 이렇게 한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바꾸려고 했지. 그좀더 이렇게 했지. 그 마음이 저는 신앙 이제 다 끝내 뭔가 스스로의 어떤 기준점을 넘었을 때딱 이제 그만두게 된 계기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아무리 배워도 내가 끝까지는 다할수 없다. 그리고 공부는 끝이 없지, 없고. 근데 저 사람도 틀린 건 아닌 것 같다. 그냥 저대로 인정해주고. 동시에 적의 다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아니까. 내가 발끈하는 것보다는 그러려니. 그래서 그 소통을 하실 때도 최대한 소민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런 소통을 할 때도. 저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을 할 수는 없고 그냥 공부를 이렇게 막 했더니 나의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그 효과로
입증한다?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내 공부를 많이 했더니 뭔가 더 어떤 열정이 생긴다거나 관계의 폭이 넓어진다거나 하여튼 뭔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야만 사람들이 인정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공부한 내용들만 뭐 머리에 많이 든거 가지고는 하나도 설득이 안될것 같고, 그런 면에서 문자주의나 조금 보수신앙인들을 존중하는 건 뭐냐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좀 남잖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확실히 실천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볼 때는 좀 쓸데없는 걸 수도 있는데 뭔가 활동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그거 그 활동 중에 어떤 거는 진짜 리스펙할 만한 게 있긴 하거든요.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하여튼 뭔가 활동들이. 그래서 공부를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은 공부도 잘안될 뿐만 아니라 활동도 없어가지고 약간 좀 애매하긴 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길 수가 없죠,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 가서 좋은 실천들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조금 비빌 수가 있는 상태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부의 효과를 우리가 스스로 입증하는, 저 같은 경우에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하는 이유, 뭐 하면 설교의 컨텐츠가 바뀌는 걸 보여주면, 네, 컨텐츠가 바뀌는 걸 보여주고 모이는 사람이 바뀌는 걸 보여주면, 그냥 문자주의를 설교하는 사람들이 제 컨텐츠나 이걸 뭔가 활동을 보고 저렇게 해도 뭔가 신앙적인 뭔가 만들어지네 하면 이제 공부해야 되나? 그리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설득을 하려면. 저는 요것밖에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주기도. 효과를 보여주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조금 첨언을 하면 저는 성향상 그리고 그 국민적인 정서상 다른 사람에게 노를 말하거나 그리고 I disagree라고 말하는 거에 대한 그 상당한 부담이랑 그 눈치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부동의 비동의 예. 비동의에 진짜 끝이 없잖아요. 서로가 계속 뭐 어떤 책에 이제 뭐 무슨 무슨 논쟁, 지옥 논쟁, 뭐 무슨 논쟁이지 또? 아무튼 그 논쟁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 근데 그 책도 다섯 명의 서로 다른 입장이 다른 그 이제 신학자들이 너의 이 부분은 동의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이렇고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럼 내가 너를 이 부분을 챌린지하고 싶은데 약간 이런 이제 비동의가 되게 당연한 그런 세계를 이제 맛보게 되는데 그런 거를 공부하고 옆에서 이렇게 좀 관찰을 하다 보면 제가 누구한테 동의를 하지 않을 때 그게 감정적으로 올라오거나 그게 화가 나는 일이거나 그리고 그게 옳지 않은 일 누구와 누구와 내가 이제 컨플릭트가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눈치나 그리고 컨플릭트를 이제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회피성 그런 이제 패턴들이 좀 간접적으로 좀 직접적으로 이제 막, 아, 그래,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겠어! 바로 이렇게는 되지 않지만, 거봐, 신학의 세계에도 얼마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토론을 하고 있나.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그리고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도, 그리고 교회 내에서, 실제로 교회 내에서도, 우리 막 썰베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일청님이 막, 그럼 제가 썰베이 거수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사실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거수를 하자라고 하시는 그 액션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서로 다 생각 다르고 그게 괜찮고 그래도 괜찮은 것이고 그리고 그게 좋은 것이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때 다른 사람이랑 나랑 동의하지 않고 교육에 대한 철학이 다르고 그리고 나의 지금 업무와 이 사람의 업무가 결이 다르고 이러면 이제 막 저는 쉽게 분노를 하고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도 좀 많은 걸 배웠어요. 아, 이 사람이 다른 이유는 또이 세상에 또 필요한 또 존재이기도 하고 이런 견해가 있는 사람들이 또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해서 필요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성 정체성 다시 아까 잠깐 그 얘기를 돌아가면은 그런 얘기들도 사실은 마음을 사랑하는 데좀더 많이 도움이 되는 툴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혐오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오, 아름다운데,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데, 라고 볼수 있게 해주는 툴이 된다, 공부가. 맞아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 내가 신앙 공동체에서 손 내밀고 손잡을 수 있는 사람에게 넓어진다 하면 공부를 했으니까 이 효과가 있네.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스펙트럼의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약간 리스펙 하면서 보수적인 사람, 보수적인 대로 자유로운 사람, 자유적인 대로 약간 이런 효과가 확실히 이건 공부를 해야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공부를 안 해도 엄청 산전수전 다 가끔 되는 건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은 공부 효과가 있으니까. 공부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 거 하려면. 그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종교랑 별개로 요즘 제가 자기계발서랑 막 이런 거를 많이 읽고 있는데, 해학도 신학서점 막 있다가. 근데 자기계발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 딱 그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그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거를 다 공통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자기계발서에.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배우는 거니까. 사실 어느 정도 신학 학부나 대학원 커리큘럼에 들어가면은 책 미친 듯이 읽히잖아요. 솔직히 인문학 책 어려운 책도 막 읽히고 이해해 보려고 막 하고, 그 과정이 신학을 하면은 디폴트 값이 되니까 어느 정도 넓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꼭 근데 그것도 신학교마다 다르긴 하겠다. 교단마다. 그렇죠. 비슷한 친구들. 장로교는 약간 예. 장로교는 뭐 교수님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극단에 있는 것도 좀 봐도 봐 읽어봐봐라, 보수적인 것도 읽어봐봐라, 약간 이런 학풍이라서 소개해주면. 사실 신학책이 꼭 신학책이 아니어도 맞는 것 같아요. 다양한 학문을 내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제가 오강남 교수님인가? 다른 교수님 책 읽을 때그 유의미하게 읽었던 말인데, 한 분야를 딥하게 판 사람은 점점 거기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모르게 된대요. 근데 그러니까 박사까지 만약 했다면은 신학도 똑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것 내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깊게 공부한 사람들끼리 여러 명이 만나면 너무 건강한 이야기들이 계속 그 수용하고 또 질문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배움, 공부는 진짜 그 다른 사람의 의견,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데 되게 필수인 것 같아요. 꼭 신학 공부가 아니더라도. 그 착한 사람은 공부 안 해도 다양한 거다잘 받아들일 것 같긴 한데 그 아닌가? 그런가? 책 많이 읽는다고 인성 좋은 책을 잘 많이 읽었는데 이상하게 많이 읽어. 아까 만성이 성경 5도 아니, 지금 만성 말고 옛날 만성 약 그렇게 그냥 이상하게 많이 읽으면 또 그럴 수 있다. 요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 혹시 그책 네. 코멘트. 아니 소민님 말하기 소민님 그책 많이 읽는다고 말한 사람은 많이 읽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 것만 읽은 사람일 수 있을 것 책한 권은 많이. 같아. 그런 사람들 꽤 있잖아요. 아. 그치?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한 권만 읽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것만 답인 줄. 근데 또 너무 혼란 상태만 있어도 좀 그렇지 않나? 그런 너무 대카오스 상태 막 맨날 그것도 참 고민거리야. 그러니까 그 내가 볼때 보수적인 분들이 경계하는 이유는 이런 공부가 인간을 종교 있는 인간을 카오스로 빠뜨린다고 생각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 뭔가 대혼란으로. 그것도 좀 고민해볼 약간 맞는 느낌도 좀 있긴 해서 약간 고민 생각해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두려움, 혼란에 대한 두려움. 그 부분은 시간상 좋은 주제인 것 다음에 또 자유 모임 있는 수요일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성님 이제 집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마무리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쵸? 마무리 즐거웠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좋은 밤 되세요.